퀴즈. 식빵 팝콘과 모닝 토스트. 어쩌지? 어떡하지? 보글이들 왜 그래? 식빵이 오래됐나 봐. 딱딱해. 어머, 식빵이 아직 남았었네. 전이가 남은 식빵으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줄까? 뭐? 안돼. 맛없을 거야. 맞아. 어머머, 보글이들, 전이의 실력을 우습게 보는 거야? 남은 식빵도 훌륭한 요리가 될 수 있다고. 정말? 어떡해? 달콤한 식빵 팝콘. 어때? 지글보글 신나는 쿠킹! 먼저 식빵을 깍둑 썰기 해야 해. 잘했어. 기름이 담긴 프라이팬에 식빵을 넣고 식빵이 타지 않도록 젓가락으로 잘 저어서 노릇노릇 익으면 건져 올려. 다음은 캐러멜 만들기. 새 프라이팬에 설탕을 넣고 약한 불로 녹여. 설탕. 이제 물을 넣고. 물. 설탕은 골고루 녹여야 하니까 프라이팬을 살살 돌려보자. 설탕이 갈색으로 변하면 스위치를 드래그해 불을 꺼. 좋아. 이제 버터를 넣고 잘 섞으면. 버터. 캐러멜 완성. 마지막으로 튀긴 식빵을 넣고 골고루 섞으면. 식빵. 달콤한 캐러멜 식빵 팝콘 완성. 와, 맛있겠다. 아직 안 돼. 토스트도 만들 거란 말이야. 토스트? 식빵을 우유에 담가 골고루 적셔봐. 뒤집어서 한 번 더. 다른 식빵도 똑같이. 뒤집어서 한 번 더. 잘했어. 이제 식빵 위에 햄과 치즈를 올려. 햄. 치즈. 식빵 테두리에 마요네즈를 둘러야 해. 마요네즈를 여기는 클릭, 여기는 드래그 해봐. 마요네즈. 좋아. 이 식빵은 한쪽에 두고 나머지 식빵은 하트 모양 틀로 꼭 눌러봐. 훌륭해. 이제 식빵을 위에 살짝 덮고 하트 모양 안에 달걀을 넣어. 달걀. 이제 소금이랑 후추, 파슬리를 적당히 뿌리고. 소금. 후추. 파슬리. 식빵에 설탕도 골고루 뿌린 다음. 설탕. 180도로 예열된 오븐에서 15분 정도 구워야 해. 온도랑 시간을 잘 맞춰줘. 그렇지. 훌륭해. 사랑이 듬뿍 담긴 모닝 토스트 완성. 딱딱하게 남은 식빵이 이렇게 맛있는 요리가 되었지? 어때? 전이 실력이?
맛있어.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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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
좋아요 꾹! 구독도 꾹꾹! 눌러주세요!